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음 따뜻해지는 에세이를 준비했는데요. 메이븐 출판사에서 펴내고 이근후 님이 쓰신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근후 교수님은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국내 최초로 폐쇄적인 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었고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사이코드라마를 도입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평생 환자를 돌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85의 노학자. 그분의 인생에 관한 진솔하고 철학적인 통찰이 책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2장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3장 내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생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4장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 것. 5장 오늘 하루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저는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가짐, 철학에 대한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자녀의 독립을 위한 인생의 3단계 구분과 실행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권고하시는 부분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1장 안에 두 챕터, 5장의 두 챕터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1장의 내용부터 순서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좋은 시간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 마이클 킨슬리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에 걸려 남들보다 빠르게 노화를 경험했다. 그는 신체의 변화를 겪는 동안 느끼는 소외를 담아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킨슬리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영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영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킨슬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90이요. 와, 놀랍네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은 칭찬에 우쭐해졌는지 가슴을 내밀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반사였다오. 나이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잘난 척이 킨슬리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자신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난 뒤 그의 얼굴에는 별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어리석게 해버렸다며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판사였을 때는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자기가 판사라고 밝힐 필요성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괜히 우쭐대다가 꼴이 말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쳐버리고자 했던 생각, 즉 늙은 바보는 이제 한물 갔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장을 떠났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한물 간 노인네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부끄러운 경험을 했을 테다. 나만 해도 그렇다. 젊었을 땐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토록 지겨웠건만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나마 후배들 앞에선 입단속을 한다. 백수의 시니어들끼리 모이면 이만한 고관대작 모임이 없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왜 그럴까? 예전만치 못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다. 옛 이야기지만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던 말이 있다. 나 이북에 살 때 금송아지 메고 살았어. 별 볼 일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로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기 쉬워도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다. 우선 못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바로 열등감이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잘못 작동하면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다. 원래 못났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질에 좌절해버리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우월하다고 거짓된 최면을 거는 시기다. 자본주의 사회는 열등감을 이용해 돈도 번다. 교수로 봉직하던 시절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외판원이 연구실에 들렀다. 그는 명색이 교수라면 당연히 영국에서 나온 백과사전 한 질쯤은 소장해야 한다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많은 책을 전부 읽을 것 같지도 않았고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서 충분히 빌려볼 수 있었다. 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대출까지 알선해 줄 수 있단다. 내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는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 교수님은 이 대형 백과사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팔아보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판원은 백기투항하며 자신이 왜 그런 말까지 했는가를 설명했다. 그는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구매를 권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데 매뉴얼의 마지막 단계가 열등감을 자극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약 내 수중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에 사전을 사들이고는 후회했을 것 같다. 그만큼 열등감은 강렬한 감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많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함사회다. 출신학교, 최종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넣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 나갔어 라는 것이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긴 쉬워도 가슴으로 인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못나게 여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어떤 사람들은 한창 때 몸을 되찾겠다며 성형에 큰 돈을 쓰기도 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운동기구에 집착해서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듯 인간도 생물학적, 사회적 정점을 찍고 나면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들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도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왕년에 비해 현재의 내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위로의 글을 남긴다. 앞서 수영장에서 만난 90살 노인의 손자가 쓴 것으로 킨슬리가 노인과의 일화를 뉴요커에 싣자 그에 대한 답글로 남겼다고 한다. 노인이 이처럼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왕년에 판사였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의 성함은 리처드 이반츠였고 킨슬리가 썼듯이 당시 90대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로 20년을 봉직하신 바 있다. 만약 할아버지가 킨슬리의 글을 보셨다면 장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을 것이다.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다.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잣대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동료들을 그들의 장점과 함께 단점까지도 아우르며 사랑하셨다. 또한 자신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강했는데 단지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열정적이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킨슬리가 여전히 삶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는 생의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매일 아침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셨다. 자식에겐 좀 더 무심했어야 했다. 내 아들은 천문학자다. 아들이 별에 관심을 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다. 어린 나이에 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나는 명절 때가 되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은사이신 교수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선 아들을 앉혀두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 아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교수님은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느라 모두 집을 비우니 바라볼 게 별밖에 없었을 것이란 진단을 내리셨다. 즉, 별은 아들이 느끼는 분리불안의 상징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라는 뜻이었다. 과연 정신과 의사다운 말씀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어릴 때 감나무에 올라가 외로운 마음을 달래곤 했다. 해방 후에 어머니는 이곳 저곳으로 봉사를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그때 나는 누가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도 참지 못하고 잘 우는 아이였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나는 감나무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 혼자 울곤 했다. 그런 기억 때문에 등촌동에 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을 때 아이들 방에 천장 한 켠을 뚫어 지붕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곧 잘 기어 올라가 지붕 위에서 놀았다. 밤이 되면 총총히 뜬 별을 관찰하기에 좋았다. 나는 아들이 천문학자의 꿈을 키운 게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추측했다. 아들의 꿈에 내가 일조했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이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그보다 전이었다. 당시에는 서울 변두리였던 답십리에 살던 시절, 골목길에서 앞집, 옆집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면 하나 둘씩 엄마의 호출로 친구들이 집에 끌려 들어갔다. 아들은 직장에 나간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남아서 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모습을 드러내던 밝은 별 하나가 있었다. 아들은 그 별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러나 부모도 선생도 그 별의 이름을 몰랐단다. 그런데 우연히 학생 잡지를 보다가 그 별이 금성임을 알게 됐다. 그렇게 별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는 천문학자의 꿈을 굳혔다고 한다. 아들이 천문학자가 된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테다. 그래도 본인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저 별이 궁금해서였다. 은사님의 진단처럼 부모와의 분리불안 때문도 별을 관찰하기 좋은 집에 살아서도 아니었다. 그저 제 삶 속에서 별을 발견했고 별을 궁금해했고 별을 탐구했다. 그게 전부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같은 사건을 아이가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놀랄 때가 많다. 내가 아이를 위해 큰맘 먹고 한 일을 아이는 전혀 기억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에게 흔적조차 남지 않은 기억인데 아이에겐 뼈아픈 사건으로 각인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 노릇이 어렵다. 내가 준다고 해서 아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지 않은 걸 아이가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등촌동에서 살던 시절은 내게 그다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등촌동은 인구 폭발에 따른 주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던 곳이었다. 당연히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했다. 아이들은 큰 길을 건너 버스를 타거나 산등성이를 넘어 학교에 가야 했다. 길은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진흙바닥이 되었다. 그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출근하던 나는 깨끗한 병원이 내 신발로 인해 온통 흙투성이가 되는 게 무척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출근하면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신발을 닦곤 했다. 게다가 우리 집을 짓던 건설사가 부도난 바람에 우리 집은 대문도 없이 미완성인 상태였다. 안락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지 못해 늘 미안했고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촌동 시절이 유년 시절의 꽃으로 남아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을 야산에서 꿩도 보고 뱀도 만났다. 다람쥐와 이름 모를 새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집이 지어지지 않은 공지에는 동네 아이들이 때로 모여 저녁이 될 때까지 뛰놀았다. 대문이 없으니 내 집, 네 집 할 것 없이 모두 한 가족처럼 지냈다. 나에겐 불편하고 위험한 동네가 아이들에겐 자연이 어우러진 탁 트인 놀이터였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전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온전히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이는 아이대로 필요한 것을 흡수하며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부모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섭취한다. 즉,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저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만 피해도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자기 인생을 사는 데 열중해도 부모로서 역할을 괜찮게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연세대에서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겼을 때 동대문 병원에는 외래만 있고 병동이 없었다. 처음으로 내 주도하에 20명이 입원 가능한 병동을 열었는데 나는 이곳에 아이들을 자주 데려왔다. 친척들은 정신병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며 나를 나무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터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왜 잘못이란 말인가? 나는 내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험한 병자 취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했고 환자들과 직원들은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해 주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나 명절이 되면 연극이나 합창을 연습해서 병원 식구들 앞에 선보였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들끼리 해보고 싶은 것을 쿵짝쿵짝 만드는 게 참 신기하고 기특했다. 기발한 상상이 엿보이기도 했고 때론 어른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다. 또 봄, 가을에 한 번씩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야외 나들이를 가면 아이들은 주요 게스트로 참여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환자들에겐 세상과의 접점이 되었기에 치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또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무엇이든 기획하고 실행해본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았다. 나는 동대문 병원에서 극작가 오영진 선생과 이강백 선생, 연출가 김상렬 선생의 도움을 받아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법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이때 맺은 문화예술가들과의 교류가 큰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큰아들은 오영진 선생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오영진 선생은 별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강백 선생은 무대에 오르지도 않은 희곡 초고를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아들이 쓴 초보적인 소설에 감탄하며 감상평을 해주기도 했다. 지금도 아들은 책과 연극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미술관에 드나드는데 그런 취미의 바탕엔 병원에서 맺어진 예술가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내가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닌 건 아니었다. 잘한 일이라고 꼽아봐야 고작 내 일상을 숨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 뿐이다. 그것도 작정했다기보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따로 쪼개기가 어려워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제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흡수했다. 내가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다. 아이 키우기의 신비로움이란 이런 게 아닐는지.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아이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여타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저 나라는 사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좋은 부모라는 상에 억눌리기보다 그저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할 것.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명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삶을 알아서 꽃피운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 그저 부모만 있을 뿐이다. 다 큰 자녀는 되도록 빨리 독립시킬 것. 민주화를 향한 열기가 한창 뜨거웠던 80년대 이야기다. 시위를 주도하는 대학생들을 쫓는 경찰의 폭력이 난무하던 때였다. 그때 대학생 자녀를 둔 선배 교수님이 우연히 서울역 근처를 지나다가 시위 대열에 참가한 딸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가슴은 철렁했다. 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다가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다. 잠깐 고민하던 선배 교수님은 근처 시장에서 운동화를 사서 딸에게 전달했다. 구두를 신고 도망치다가 다치지 말라는 뜻이었다. 선배 교수님은 이 일로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시위를 말려야 할 교수가 시위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그만큼 경직되었던 시대였다. 어쨌거나 내 아이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무엇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안위일까를 떠올리면 고민이 깊어진다. 아이를 시위 현장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인가? 이제는 다 컸으니 아이의 뜻을 존중해줘야 하나?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 부모는 자식 문제 앞에서 언제나 비슷한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선배 교수님은 딸에게 운동화를 신겨주는 쪽을 택했다. 어느 때고 부모 노릇은 쉽지 않다. 자식 문제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 부모의 성격이 다르고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고 주어진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유능한 자녀교육 전문가라도 대체적인 흐름을 알려줄 뿐 모든 사례에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자녀에게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는 부모가 지혜를 발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부모나 자식이나 전에 그 노릇을 해본 적이 없다. 모두 초보라는 뜻이다. 그러니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실수투성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도 기술을 연마할 기회가 부족하니 부모 자식 관계는 어느 정도 엇나갈 수밖에 없다.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나도 아이들을 다 키워보니 부모 노릇이 어떤 것인지가 조금 보인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고 내 자녀들은 나처럼 미숙한 부모 노릇을 반복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쳇바퀴는 두고두고 반복될 운명인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관계는 너무도 중요하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맺는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는 한 사람의 마음에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가 정신과 의사로 만난 환자들도 결정적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만큼 부모 자식 사이의 갈등은 깊고도 끈질기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 노릇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되기 전에 하면 더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중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부모 노릇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는 이렇다. 첫째, 자녀의 속성을 관찰하라.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부모와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억압하면서 키운 경우고 다른 하나는 너무 방임하면서 키운 경우다. 세상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은 때론 억압이 되기도 하고 비교적 순응적인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자유는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즉, 같은 부모의 사랑이라도 받는 자녀에 따라 억압이 되기도 하고 방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라는 큰 우산 아래서 미래의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는 일방적인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코드에 맞춰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속성을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자녀가 어릴수록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 자녀의 속성을 속 시원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아이를 향한 관심과 억압, 자유와 방임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여서 매번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비교적 지식이 많은 나도 자식 문제 앞에선 우왕좌왕하기 일쑤였다. 나는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자유를 꿈꿨다.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이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넓은 울타리를 쳐주리라 다짐했다. 그런데 이런 양육 기조가 아이들에겐 때로는 방임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한 번은 초등학생이던 큰아들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왔다. 비가 몹시 오던 날 우산 하나를 들고 내 아이가 함께 등교하던 길이었다. 큰아들은 자신이 비를 맞으면서 동생 셋에게만 우산을 씌워주었는데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교장 선생님이 아들에게 표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는 아들을 무척이나 기특해 했다. 그러나 아들의 속사정은 달랐다. 엄마 아빠가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니 동생들을 돌볼 사람은 자기뿐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봐야 초등학생으로 부모에게 기대고 싶을 나이인데 정서적으로 소년 가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는커녕 상을 받아왔다고 기뻐하다니 그만큼 철없던 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그러나 아이를 잘 기르겠다는 마음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어찌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부모는 초보이고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른다. 이를 피할 길은 없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녀들도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잘 키운 부모들에겐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녀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 잘 커나간 부분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면 나머지는 아이의 자생력을 믿으라. 그것이 내가 두 번째로 하는 당부이다. 자녀의 성장이 부모의 노력 여하에만 달렸다는 생각은 오만하다. 아이는 부모 말고도 세상과 만나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그 아이의 고유한 힘이자 독특함이다. 그것까지 부모가 좌우할 수는 없다. 그러니 어느 정도 부모 노릇을 열심히 했다면
나머지는 아이의 몫으로 돌리라. 그래도 아이는 충분히 잘 살아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에게서 차근차근 독립하는 연습을 하라는 당부이다. 요즘 부모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고충이 바로 아이가 독립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서른이 넘어도 독립 의사가 전혀 없고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단다. 나이 든 부모는 이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장성에서도 집을 나가지 않는 자녀의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아까운 세월이 흘러간다며 한탄한다. 힘든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한편으론 부모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때문에 자녀가 버티는 게 아니겠는가. 즉, 자녀가 집을 나가지 않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자녀를 끝내 놓아주기 싫은 부모의 속마음도 한몫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모와 자녀가 끈끈하게 얽히는 것은 모두에게 별로 좋지 않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아주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려면 차근차근 서로에게서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나는 독립을 세 단계로 나누어 실행할 것을 권한다. 우선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30%가량 놓아주라. 사춘기는 자녀가 최초로 자기 주장을 하는 시기로 이때 자기라는 개념을 온전히 쟁취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늦둥이가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또 30%가량을 놓아준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제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성인으로 거듭난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이루면 30%를 놓아준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차근차근 놓아야 자녀가 비로소 홀로 선다. 홀로 설 능력을 갖추고 나서야 독립시킨다는 생각은 이치에 안 맞다. 광야에 떨어진 다음에야 인간은 비로소 길을 개척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10%의 끈으로 장성한 자녀와 관계를 맺으면 탈이 날 일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 대해 시시콜콜 알려고 하면 힘들다. 자식에 대한 괜한 책임감으로 노년이 더욱 피곤해지기도 한다. 그저 10%로 만족하면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놓지 않는 것.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제까지나 도전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것. 돌이켜보면 인생사가 대부분 그랬다. 당시에 필요했던 지혜는 늘 나중이 되어서야 얻어졌다. 아버지 노릇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이미 아이들은 다 커 있었다. 아내의 고마움을 깨달았을 때 아내의 머리는 하얗게 새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나이가 되어보니 어머니가 느끼셨을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알겠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함과 아쉬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을 텐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영화에서처럼 5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곰곰 상상해본 끝에 나는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무모해질 수 있었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 몰랐기에 끝까지 가볼 수 있었다. 상처받을 줄 몰랐기에 돌진했고 실패할 줄 몰랐기 때문에 도전했다. 만약
살아갈 날들을 미리 알고 있었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웬만한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무기력에 빠져 우울한 날들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인간이 가진 최대의 무기가 무엇일까?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한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감정은 모른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은 알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의지를 세우고 노력하면 미지의 내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희망의 감정이 인간을 분노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모른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나이가 들면 인생을 다 아는 듯 체념하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다. 미래는 반복되는 일상으로 채워질 뿐 새로운 일 하나 없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몇 살이든 오늘치 인생 앞에서 우리는 모두 초보다. 나는 올해 85세이지만 나도 85세는 처음 살아본다. 내일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목숨이 붙어있는 한 도전적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라. 그것이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찾아오는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 정말 알았더라도 더 잘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감사합니다.